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한날을 만날 때에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도요 교회에 큰 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렇게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주님께서는요 그 교회가 여러분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핍박이 닥치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당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여러분 온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땅끝까지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 흩어진 성도들이 또 흩어진 자리에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온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핍박이 오히려 교회의 부흥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 지역에까지 복음 전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한 핍박이요 금방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에도 마찬가지. 오늘 로마서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내는데 로마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여러분 핍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의 교회도 얼마나 여러분 극렬한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에 10대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여러분 엄청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이빨에 뜯어먹히고 화형을 당하고 여러분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그 내용들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조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런 강력한 핍박이 있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핍박이 더 강하게 핍박을 받을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순결해지고 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자의 이빨에 뜯어먹혀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 사는 순교의 역사의 피의 발자취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피의 발자취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더 순수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순결한 믿음으로 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아멘을 나눴어요. 더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핍박이 닥치니까 여러분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요 여러분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거든요.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시리라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를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에서 곧 개종한 성도들은요, 그 핍박과 환란이 여러분 그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 더 순수하고 더 순결한 신앙, 더 견고한 신앙, 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로요, 여러분 그 핍박과 그 환란과 그 역경과 고난 앞에 그냥 무너져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옛날로 다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뒤로 돌아가서 침륜에 빠져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는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라. 그리고 막 간절하게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보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어제도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려 했답니다. 아니 포기할 걸 포기하고 그만둘 걸 그만둬야지 예수 믿는 걸 그만둔답니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한답니다.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여러분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 예? 그만둘 걸 그만둬야 되죠. 신앙생활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거든요. 벌써 여러분 8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조금만 참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텐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 당하는 환란에 경한 것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게 된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핍박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역경과 고난이 임하면 믿음을 버려야 됩니까?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분명하잖아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죠. 더 견고한 믿음,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환란과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서 예수님, 예수님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혈의 권세, 보혈의 능력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생명사계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버리기로 했답니다. 교회를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아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절대로 결단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 찾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핍박과 환란과 역경과 고난 속에 믿음을 버리는 예? 참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져버리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려라. 그 증거가 천국입니다. 천국. 그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 천국에 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뭐 노아는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예?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 기업으로 오들 땅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사람을 돌로 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칼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용수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얘기합니다. 너희는 뒤로 돌아가 뒤로 물러가 침륜의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릴 걸 버려야 되지 믿음을 버려요.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지 예수를 포기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작은 시련, 작은 위험, 작은 고통 여러분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닥치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비방과 조롱과 환난과 역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져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포기한다는 이런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칠수록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보내는데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 그러면은요 그들의 왕 그들의 통치자 시저가 바로 그들의 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는 바로 여러분 로마의 황제인데 다른 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로드, 로마의 황제가 주님인데 여러분 또 다른 주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로마의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이것은요 그냥 준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처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로마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가족들이 집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표식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물고기 형상입니다. 물고기. 세상 사람들은 물고기를 그리니까 그게 무슨 물고기 그리는 줄 알았죠.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익투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 형상 이렇게 그려놓는 걸 보셨죠. 그게 바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믿음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오늘 우리하고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길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은 막 칼로 찌르거나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성도들은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순교할 각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닥쳐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요, 악한 마귀의 나라가 흔들리고 악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신앙 고백을 시키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는 입술로는 제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어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저주받은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나가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 원칙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서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역경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통치자라는 이 고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죠. 예수님 믿는 걸 포기해요? 교회를 포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10대 박해를 겪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로 고백하면 그들은 사자의 이빨에 뜯어먹히고 그들은 불태워서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여 도망간 곳이 바로 카타콤 같은 데잖아요. 지하감, 지하입니다. 지하 동굴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통치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다가 그들이 거기에서 캄캄한 여러분 지하에서 그들의 생명이 호흡이 끝나고 여러분 그들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에 그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러분 천국의 보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죽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죽었습니까? 야곱이 죽었습니까? 요셉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은 끝났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요한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디모데도 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순교자들을 바로 우리는 천국에 가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여러분 이런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주님을 의지하는 더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주님 저희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이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